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네, 4월 19일, 4월 20일, 네, 상상인 제3호 스펙, 네, 공모 청약을 하죠. 네, 상상인 증권 계좌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고객센터에 물어봐가지고, 네, 계좌 개설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공모 규모는 90억이고요.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 어플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내 모바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내 비대면 안 되는 분들이 연계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하니까 SC은행, 국민은행, 농협 3개 은행에서 네, 연계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수수료 스펙은 없고요. 지정 내방을 한다 그러면은 네, 청약 전일에 계좌 개설을 해야 되고 비대면은 청약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고객센터나 상상인증권 측에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청약 전일까지 비대면이든 뭐든 계좌 개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일 비대면 제한이 있는 경우 지점 내방에서 네, 만드는 것은 지점에서 네, 판단할 사항이라 가지고 네, 지점이랑 통화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비대면 제한 여부는 전화로 가능하지만 3일 전 데이터라 상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개 타사 계좌 개설이 있어도 된다고 온라인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된 사항이고요. 1인 청약 한도는 112만 5천 주. 참고로 20일 비대면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 K뱅크 네. 계좌 개설을 해보면은, 네, 계좌 개설이 된다 그러면은, 20일 비대면 제한이 안 걸려 있는 거고, K뱅크를 만들다 보면은, 며칠 정도 남았다, 며칠 전에 만들었다 하고, 네, 경고창이 뜹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참고로 상상인증권, 네, 영업점이죠. 네, 강남, 여의도, 분당, 네, 부산, 네, 4개의 지점밖에 없고요. 전화번호는 옆에 전화번호 확인하면 될것 같고, 전화를 잘 받을까요? 전화를 잘안 해봐서 모르겠네. 네. 혹시나 20일 비대면 계좌 개설 제한이 있는 분이랑 만든다 그러면 지점을 방문을 해야 되고요. 스펙은 다들 다 아시겠지만 네, 상장일 날뭐 2,100원에서 2,200원 정도 계속 100원에서 2,200원 정도 금액대를 2,100원에서 2,200원 정도 금액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뭐한 주당 100원에서 200원 사이의 수익을 주긴 하지만 의외로 계좌 개설 계좌가 없다 그러면은 균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정을 좀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네, 나쁜 방법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뭐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